자, 안녕하세요. 알량 영장입니다. 2주 연속 벌레 영상이죠. 저번 주에도 벌레 영상이었는데 이번 주도 벌레 영상이야.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주도 벌레 영상일 수도 있어요. 확정은 아니지만 오늘 보여드릴 진해는 벌레는 세상에서 가장 커지는 진해예요. 세상에서 가장 커지는 진해. 기간티아 혹은 뭐 페루비안 자이언트 센티페르 뭐 이렇게 부르죠. 아는데 지금 얘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. 근데 나온다. 나오지마. 그래도 뭐 딴 물건이랑 비교해보면은 아직 뭐 쬐깐하지만 그래도 꽤나 큰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진해 사이즈는 아니죠. 대충 한 23cm 나오는 것 같아요. 체장만 이 종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져요. 성깔도 싸나운 것 봐.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지는 종이고 아주 뭐 좀 진에게 끝판왕 이런 느낌이죠. 일단은 예전에는 한 마리 몇백만원씩 호가를 했었어요. 지금은 한 마리 한 100만원 꼴에 뭐 지금도 가격 미쳤죠. 벌레 한 마리가 100만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엔 수백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은 좀 그때 제가 진에 매니아여서 그랬나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를 뭐 블랙 기간티아, 골든 기간티아, 이렇게 화이트랙 기간티아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화이트랙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제가 키워서가 아니라 화이트랙이 제일 이뻐서 키우는 거예요. 그냥 재개체라 제일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죠. 이게 지금은 좀 어려가지고 이렇게 넙직넙직하게 안 나오는데 아주 진짜 근본 그 자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기간티아가 그냥 커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얘 발색 톤 자체가 좋아요. 지금 얘는 어린 개체인데도 상당히 이쁩니다. 그리고 얘가 어린 개체 같아도 동남아 진해들이랑 비교해보면은 또 급이 다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왼쪽은 제가 배자 쓴 성체급으로 분양한 아이인데 얘는 더듬이 부절이고 조금 작았어요. 그래서 뭐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아이인데 비교해보면은 아직 어린이에도 엄청 크죠. 기간티아가. 그리고 색깔이나 제 다리 길이 그냥 모양새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기간티아가. 일단은 그렇고요.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진이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줬어요. 이름은 몽룡이에요. 이몽룡. 수컷이어서 이몽룡으로 지어줬어요. 몽룡이. 이름 귀엽죠? 해가지고 몽룡이의 짝을 지어주려고 네 마리를 더 데려와요.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올 것 같은데 미구분이요. 암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근데 진애들이 얼추 암수 비율이 맞지를 않아요. 제가 전에 그 공부한 바로는 암컷이 4배 정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막상 진해를 입양해보면 얼추 그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4마리가 더 오면은 어쩌면은 춘향이로 안 끝날 수 있어요. 몽룡이랑 춘향이 뭐 줄리엣 신데렐라 백설공주 파티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죠. 뭐 어차피 짝만 한번 맞추고 짝 좀 맞춰주고 나머지는 그냥 키우면 되니까요. 근데 진짜 그 아기의 확률로 5컷일 수도 있어요. 5마리 와도 4마리 더 와서 총 5마리가 돼도 이몽룡 뭐 로미오 막 그런 파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. 애들 이름 지어주는 것도 빡세겠다. 일단은 춘향이를 빨리 데려와 보겠습니다. 또 어디 가려고. 제가 이 대형 진해들 키우려고 왕핀셋 썼잖아. 대형 진해 키우려고 왕핀셋 자랑하는 사이 나왔어. 들어가. 어허, 몽룡이만 안 듣지. 이제 말 잘 됐네. 우리 몽룡이 먹이려나 지금? 어제 먹이를 한번 주긴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먹는데 안 먹으면 옆구리 한번 떨어뜨려주고.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이 정도로 반응 없으면. 그리고 지금 원래 생물들이 카메라 울렁증이 다 돼 있어. 이렇게 가볍게 또 제어를 해주고. 자, 일단은 오늘 영상도 그다지 찍을 건 없네요. 또 벌레 영상이나 찍고 있습니다. 저는 개구리 찍을 게 없어요. 지금 맨날 똑같은 애를 보여드리기 힘드니까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뭐 개구리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춘향이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 몽룡아 들어가. 아유 그래도 말 잘 들어서 참 좋아요. 자,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세상에서 가장 커지는 진해 기간티아입니다. 지금도 꽤나 큰데 아직 어려요.
이거는 모든 생물들 대형종 매니아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. 아직 덜 큰 거예요. 근데 그게 거의 다 큰 거잖아요. 알고 보면은. 근데 얘는 진짜로 아니야. 얘 진짜 이거보다 훨씬 커져요. 그래서 가까운 벌레 전문샵 가보면은 얘들이 웬만해서 한 마리씩 있거든요.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커.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진짜 거대진해 보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지금도 멋있다. 그냥 얘는 외형 자체가 멋있어요. 큰 코가 쫙 벌 떠나서. 그래서 네 마리가 더 오면은 그때 또 영상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에 뭐 개구리가 먼저 들어오면 개구리 영상이 되는 거고, 다음 주에 또 들어올 개구리들이 있거든요. 뭐 진해가 먼저 들어오면은 진해들, 춘향이와 식구들 영상이 되는 거고요. 자,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영장이었고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영장이었습니다. 뿅.